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중 하나이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음악, 바로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입니다. 이 곡은 당시에 쓰여진 음악들과는 다르게 기악음악과 문학작품이 결합한 독특한 작품인데요. 사계절의 풍경을 노래하는 4개의 소네트를 바탕으로 사계절에 일어나는 일화들을 절묘하게 표현한 음악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발디의 사계, 우리는 과연 이 곡을 듣고 사계절을 100% 구별할 수 있을까요? 왠지 어떤 계절일 것 같은 느낌 정도는 있지만 정확한 확신은 들지 않는데요. 음악은 다른 예술들보다 훨씬 추상적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계 역시 사계절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는지 듣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알아채기 어려운데요. 비발디 역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 그는 악보의 곳곳마다 그가 표현하고자 한 풍경을 상세히 적어놓았습니다. 때문에 사계는 매 순간 음악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고 듣는다면 더욱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음악인 셈이죠. 오늘은 그냥 들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비발디가 묘사한 사계 속 장면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숨어있는 동물 소리와 개성 넘치는 사람들, 그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 봄의 한 장면인데요. 솔솔 잠이 오는 나른한 봄 날씨가 배경인 이 악장에 등장하는 이 소리는 정말 악보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소리입니다. 꽃밭에서 잠이 든 양치기를 묘사하는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과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묘사하는 잔잔한 반주 뒤에서 단 한 대의 비올라가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는 바로 개 짖는 소리입니다. 비발디가 말티즈를 키워봤다면 이렇게 작곡하지 않았을 텐데 양지키는 개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뭔가 개답지 않은 소리인데요. 하지만 개소리와는 다르게 다음 소개할 이 동물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계 속 숨어있는 또 다른 동물은 바로 새인데요. 사계의 새소리에서 주목할 점은 봄과 여름의 새소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봄의 새소리는 작은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상쾌한 고음으로 묘사되는데요. 짹짹이라는 의성어가 연상되는 귀엽고 산뜻한 소리이죠. 여름에 등장하는 이 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새입니다. 어두운 중음으로 묘사되는 이 새는 괴종시계 소리, 초인종 소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새 소리인데요. 바이올린이 쏟아내는 빠른 음표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 새는 바로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대략 3도 음정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음정을 활용해 뻐꾸기가 연상되도록 만든 것이죠. 또 여름에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푹푹 찌는 더위에 여기저기서 들끓기 시작한 파리떼입니다. 몰아치는 폭풍우 속 불안한 목동의 마음을 표현한 어두운 바이올린의 선율 뒤 파리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반주가 긴장감 있게 연주되는데요. 여기에 작은 파리 소리와 대비되는 요란한 번개 소리가 더해져 더욱더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곡에는 사계라는 예쁜 제목과는 상반되는 화려한 기교의 바이올린 독주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계를 작곡한 비발디는 100곡이 넘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한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쓴 곡인데다 작품의 형태가 바이올린 협주곡인 만큼 사계는 비발디 스스로의 바이올린 실력이 그대로 녹아든 작품입니다. 특히 몰아치는 비바람과
폭풍 번개를 묘사하는 독주 바이올린에 몰아치는 연주는 사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상 포인트이죠. 다음은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가을은 농작물의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의 계절로 묘사되는데요.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술입니다. 가을에 일어나는 일화 중 가장 비중이 큰 만큼 술은 가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축제 분위기 속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역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입니다. 빠르게 미끄러지며 내려가다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변덕스러운 리듬과 해롱해롱한 느낌의 알 수 없는 선율로 술에 취해 정신없이 들떠있는 취객의 모습을 표현했죠. 그런데 줄곧 활기찬 분위기였던 가을의 1악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죽어버리는데요. 오락가락 겨우 정신을 유지하던 이 취객이 결국 술에 취해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취객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잠을 청하는데요. 비발디는 이 가을의 2악장에서 300년 전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맞나 싶은 놀라운 음악 어법으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마을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사계의 마지막을 장식할 겨울이 찾아옵니다. 비발디가 묘사하는 겨울은 혹독한 추위의 계절인데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람에 이빨이 따닥따닥 부딪히고 신발조차 막을 수 없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몸처럼 경직된 리듬과 동동 구르는 발을 표현한 도약하는 선율이 굉장히 절묘한데요. 겨울은 이처럼 심각한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300년 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비발디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비발디가 사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장면이 바로 비 내리는 겨울날 따뜻한 난로를 쬐며 아늑한 집에 있는 포근함을 노래한 겨울의 2악장입니다. 빗방울 같은 피치카토 반주와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이 곡을 들으면 분명 여러분들 모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듣더라도 사계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난로를 쬐는 포근함이면 어떻고 귤을 까먹는 행복이면 어떤가요? 우리가 사계를 듣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곡이 사계절을 잘 묘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잘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